안녕하세요, 왕공 PD 정우입니다. 오늘 만들 수조는 헬스장 수조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헬스장 수조를 너무 만들고 싶었는데 이 제품이 없어가지고 만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동기구 피규어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아니 저도 이런 캡슐을 처음 봤어요. 어디에서 구매를 해도 위에가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까매가지고 지금 이 안에 어떤 운동기구가 들어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 운동기구에 12분의 1 사이즈라고 합니다. 4개의 제품이 하나의 세트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마리모를 위한 헬스장 수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크릴판. 이제 헬스장에 가면은 거울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게 은근히 비춰가지고 이 아크릴판을 거울 대신에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어떤 거부터 열어볼까요? 좀 가만히 좀 있어보렴. 우선 이 큼지막한 걸 한번 열어볼까요? 가라 땡땡볼. 오, 우선 첫 번째, 여기 안에 이렇게 설명서도 들어있습니다. 약간의 조립이 조금 필요한 제품입니다.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캡슐 토이, 바로 조립을 해야 하는. 어, 왜 이렇게 많아? 뽑기에 실패했어. 여기 있는 제품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꽂아야 되는 제품인데 불량인가 봐요. 안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힘을 줬더니 이렇게 됐어요. 이거 부러지겠다. 지금 여기 홈이 안 맞아요. 약간 깎아가지고. 어, 됐다. 여러분 이렇게. 와, 이거 약간 제품 별론데? 레고 같아, 레고. 이렇게 꽉 껴야 되나? 이 가운데 홈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받침을 먼저 깔고 여기에다가 꽂고. 오, 어디서 많이 본 운동기구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듭을 지어줄게요. 손재주 없는 사람은 만들 수도 없는 피규어를 팔아가지고 반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아무튼 운동기구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일부러 작은 캡슐을 제가 골라왔습니다. 공 나와라, 공 나와라. 짜잔. 아이씨, 공이 아니야? 이것도 뭐야? 아, 이거 엮이잖아. 그래도 얘는 조금 쉽겠죠? 얘보다는. 얘는 이런 설명서조차 없어요. 그냥 요거 보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 보자. 1도 모르겠다. 감도 안 와요, 감도. 이게 뭐야? 대체 이 그림에 이런 톱니바퀴가 어디에 있는 거야? 오호. 일단 되는 대로, 보이는 대로 한번 만들어보죠. 아! 아! 이거예요, 이거. 아, 이거구나. 요거는 왠지 쉬워 보이네요, 갑자기. 요거를 여기에다가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요 봉에다가 요 동그라미를, 오, 요렇게 잘 들어가는구먼. 요렇게. 오, 이거 되게 그럴싸하다. 각각 3kg, 5kg, 10kg 짜리라고 합니다. 역시 괜히 컸던 게 아니었어. 짜잔. 오! 공이다! 드디어 공이 나왔어요, 여러분. 공을 만들어 봅시다. 짐볼은 완성. 아, 행복해. 여기 있어야지만 매트를 서로 붙일 수가 있나 봅니다. 이렇게 꽂으면 될 것 같아요. 바닥에 두고 하시는 게 편합니다. 초콜릿 같은 검은 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공 하나 올려주면 이렇게 간단할 수가. 이제 마지막 하나.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네요. 감 잡았습니다. 대충 요런 느낌이에요. 아, 이젠 뭐 여기 일자에다가 마저 끼워주시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 무거운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엮기 완성입니다. 여기 위에 살포시. 진짜 헬스장에서나 볼 법한 운동기구 네 종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요거를 수조에다가 직접 세팅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이거 음료 자판기가 꼭 있어야죠. 여기에다가 자판기를. 이렇게 하면은 헬스하는 부분은 끝입니다. 원래는 이렇게만 헬스장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 마음이 좀 약해져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한 후에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도망치라고 만드는 거예요. 어떤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줄 거냐면 정말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마리모들 항상 이 주인 때문에 고생이 많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게 운동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제 댓글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리모들도 확진마대 간다고 운동시켜달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우리 마리모들 우리 마리모들 털찐 겁니다. 예전에 찜질방에서 사용을 했던 베드타올 알파벨을 위해서 3장을 깔아줍니다. 푹신푹신한 쿠션도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마리모들은 햇빛이 오래 쐬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봐도 벌써부터 편안해지죠. 야자수.
이걸로 수영장풀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물 위에 띄워 놓을 겁니다. 운동은 안 하고 여기에만 있는 거 아니야? 선반 여기에다가 올려줄 겁니다. 삶은 달걀인데요, 흰자만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유는 자세히 모르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노른자를 빼고 하얀 부분만 드시더라고요. 달걀만 먹으면 달걀만 먹으면 목이 너무 뻑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음료수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음료수는 아니고요, 여기 치아시드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요. 이 건강한 음료를 여기다가, 제가 아이스크림을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최근에 우리 알파군이 작업실에서 먹었던 양고 딸기바. 요거는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메론맛 같죠? 이렇게 귀여운 스푼도 들어있습니다. 양코 아이스 냉동실인데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스크림 케이스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시리즈를 구매를 했는데, 이 안에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뚜껑까지 닫아주시면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여기가 뭔가 너무 허전하죠? 야외라는 컨셉에 맞게 풀장식. 여기가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쿠션도 있고. 기억하시나요? 아이들 생일 파티 때 제가 심어줬던 토마토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막 따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의자! 요 예쁜 나무 의자를 여기에다가 설치해 주겠습니다. 오, 확실히 포인트가 확 살죠? 너무 대비되는 거 아니야? 오, 너무 운동하기 싫어져. 이렇게 하면 마리모를 위한 헬스장 완성입니다.